꽃이, 펌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믹서, 골고루 잘 섞어주는 거죠. 아, 네. 그럼 한마디로 이거를 양분으로 해서 지금 버섯이 자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돼지를 네. 만들 때는 각 재료의 비율을 잘 맞춰야 좋은 품질의 만가닥 버섯이 자랍니다. 다른 버섯들에 비해 유난히 재배 기간이 긴 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세균으로 인한 오염입니다. 최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사람의 몸부터 돼지를 넣는 병까지 철저히 살균 소독한 뒤에야 버섯 종균을 주입합니다. 그렇죠. 종균 상태는 아무래도 애기니까. 그렇죠. 배양실에서는 종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일정 습도와 온도를 지켜서 종균을 배양하는데요. 배양 기간이 꽤 길더라고요. 잘하고 있네요. 여기서 그러면 있어야 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 한 80일 정도. 네. 다른 버섯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긴 그런 거죠. 이야. 버섯 종균을 배양하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정성을 쏟고 나면 마지막으로 생육실로 옮깁니다. 종균 배양에 비해 생육 기간은 의외로 짧은데요. 쑥쑥 크는군요, 쑥쑥. 그렇죠. 6일 정도만 해주면 아,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버섯에 비하면 네. 이 기간도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오~ 정말 100일 다른 버섯의 배 이상을 네. 신경 써서 키운 겁니다. 약 100일 동안의 기다림과 수고 끝에 잘 자란 만가닥 버섯.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만가닥 버섯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캐나다 포장하고 캐나다도 가고 네, 캐나다 하고 이제 싱가포르 예, 미국에 하고 주로는 우리가 캐나다를 포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가닥 버섯 생산량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수출되는데요. 만가닥 버섯이 우리나라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죠. 근데 해외까지 가다 보면 이제 버섯이 좀 무르게 되지 않나요? 걱정됩니다. 그런데요. 만가닥 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저장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기 주입으로 또 한 번 더 저장성을 높여주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공기가 없으면 오래 못 가거든. 그러면 한 달 정도 기술입니다. 네. 외국에서는 만가닥 버섯을 주로 샐러드로 해서 먹는데요. 더 다양한 요리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이거 냄새 정말 좋은데 이거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소고기하고 만가닥 버섯하고 콩고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고기하고 버섯하고는 그렇게 궁합이 좋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만가닥 버섯의 효능 때문에 소고기와 함께 요리를 하면 가장 좋은데요. 맛도 소고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궁합이 좋죠, 이게. 네. 저는 공기향은 버섯하고 같이 먹었는데도 씹히는 식감은 버섯이 훨씬 더 좋아요. 새송이 카면은 뽀득뽀득한 느낌이 적고. 예. 느타리 가면은 여기 더 뽀득뽀득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사이에 만가닥 버섯입니다. 아, 그 식감이요? 예. 오. 만가닥 버섯은 삶거나 볶아도 특유의 탱탱하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어서 어떤 요리를 해도 단연 돋보이는 맛을 자랑합니다. 아, 듣다 보니까 정말 장점이 많은 버섯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성 들여 키운 수확물로 풍성한 만가닥 버섯 밥상을 차렸습니다. 매일같이 접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맛있는 버섯은 만가닥 버섯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시더라고요. 맛도 좀 만 가지 오묘함이 있나 보죠. 네. 아, 이걸 우리가 생산했을지 몰라도 만가닥은 진짜 수출 우리 많이 하잖아. 수출도 많이 하지만 맛은 이 최고죠. 네. 버섯이 좋다고. 이거 분말도 해가 많이 먹고. 아, 분말로도 해서 먹어요? 예. 이뻐서,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건강 좋아해요. 와.